안녕하세요. 조현승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골프 공을 칠 때, 백스윙 이후에 치는 동작에서 클럽 헤드의 무게가 왜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혜윤이 잠깐 와보세요. 예, 네, 우리 막내인데. 자, 제가 이제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혜윤이가 클럽 헤드라고 생각을 할 때, 손이 좀 빠르고, 클럽 헤드가 늦게 끌려와야 돼. 알았지? 자, 손이 빠르고 클럽 헤드가 늦게 오면은 이렇게 끌려오니까 제가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인데 제가 천천히 가고 클럽 헤드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 오, 제가 클럽 헤드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손이 내려오는 거가 빠르고 클럽 헤드가 느리면은 이 무게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하니까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레깅이라고 하는 어떤 힘의 축적하는 그런 힘을 축적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손목을 이용해서 처음에 클럽 헤드를 빨리 내리게 되면 클럽 헤드가 손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손으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부드러운 손목으로 손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면서 클럽 헤드가 끌려오는 느낌, 클럽 헤드가 천천히 따라오는 느낌을 통해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